신명기 2장 26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웃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는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얍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을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고 그것을 연구하려고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때 이 헤스본 왕 시온의 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헤스본 왕 시온은 바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말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도말하느냐? 그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는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모두 진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모든 남녀와 유아는 다 진멸하느냐? 그리고 그 성읍을 취하는데 그 모든 것을 35절에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3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시온 왕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에게 헤스본 땅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헤스본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오늘 마지막 37절의 말씀을 보니 암몬 족속의 땅 그것은 우리가 가기를 금함으로 인해서 차지하지 못한 것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땅은 절대로 가서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것은 취하게끔 하였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모든 출애굽을 한 사람 중에서 20세가 넘는 군인들이 다 진멸하였을 때 이 말씀을 주었고 모든 사람들이 진멸한 후에 광야에서 성장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육계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진멸되어질 때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했어요. 평화의 말로 말을 했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히 이 땅을 취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취하라고 말한 그 말씀을 받고 이들은 이 시온왕에게 가서 평화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땅을 취하라고 했는데 왜 이들은 그들에게 가서 평화의 말을 하였느냐.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오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말해요? 평화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평화의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화목의 말입니다. 화목의 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 이 화목하게 하는 말을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아멘. 그렇다면 이 말을 또 바꿔서 나라는 존재에게 나 자신에게 할 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나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평화의 말이었어요. 근데 그 평화의 말을 했을 때 헤스본 왕 시온은 반응이 어땠냐라는 거죠. 그의 반응은 분명히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서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줘 나로 마시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문을 열어라. 심령의 문을 열어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계시록 20장 3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정말 먹고 마시며 나누기를 원하셔서 너의 문을 열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구약의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헤스본 그 땅에 있는 시온 왕에게 말한 메시지 같지만 사실상은 이 시온 왕이 갖고 있는 헤스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은 바로 내 아비가 가나안이죠. 내 심령이 가나안입니다. 내 원래 오리진, 내 원래 본성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진 내 가나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을 열라, 화평하자. 그리고 너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되 분명히 돈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상으로 우리에게 보상되어 진다는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헤스본 왕 시온은 어땠었느냐라는 거야. 그의 마음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 신학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결을 시킨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함께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용납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용납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성품을 완강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출애굽을 했던 사건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자, 바로가 완악하여서 보내지 않음으로써 생긴 일이 열 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 열 가지 재앙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신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신, 바로를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면서 그들의 신을 하나하나 다 초토화시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뭔가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자기를 부여하게 하고 강하게 만든다고 의지한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다 진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우리 잘 아시는 유월절의 재앙입니다. 그 유월절의 재앙과 마지막으로 인해서 무엇은 일어났어요?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건 어린 양의 피였다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바로 사망 권세가 Passover, 유월했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그래서 이것을 따로 말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예요. 하지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사망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뭔가 세상을 의지하고 뭔가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님은 완전히 진멸해버리기 위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한 가지의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 재앙을 진멸하시면서 하신 건 뭘 보여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모든 신 중에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사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모든 신 중에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했고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과 그렇지 않은 집으로 다 분류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거하는 자의 차이를 말한 거죠. 사망 권세가 지나갈 때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았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죽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축복의 줄기가 되어지는, 기업을 물려받게 되어지는 그 줄기가 되어지는 장자를 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장자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말을 하지만 완악한 심령은 그걸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한 바로 그 사단의 영에 잡혀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출애굽기 14장 17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쫓아와서 홍해에서 진멸을 당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이 땅, 이것을 강탈하려면 우리 심령으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헤스본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허락했으니 차지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땅은 차지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먼저 들어가서 그들을 결박하여서 하지만 그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서 그들 안에 있는 강한 자, 그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않냐고, 절대로 그 영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는 벌써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우리가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화목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심령 속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서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도 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 헤스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헤스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졌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강한 자들,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말, 화목의 말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그에게 임하게 하시도록 그 땅을 우리가 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자,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우리가 구원해야 낼 것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른 자에게, 지금 강한 자에게 결박받아서 있는 죄와 사망의 그 완고함으로 있는 그들에게, 그 완고하게 하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해서 삼위 하나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 그것을 가르켜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에게 나가서 평화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있는 권세를 완전히 진멸시키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 위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느 것도 그 앞에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면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진군하는 이 모든 것들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암몬과 같이 손대지 마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절대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허락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차지하라고 한 땅만 차지하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영혼을 얻고 못 얻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얻게 하시면 얻는 거고 못 얻게 하시면 못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세상에 하나님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완고한 심령이 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요? 에서와 같이 음행을 행한 자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겨서 버린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는 회개할 어떤 세례도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완악이 뭐냐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세상과 짝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취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취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냥 지나가라. 그 심령을 완악하게 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할 자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시와 때는 하나님께 정한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은 안 되나? 아무리 해도 안 되나? 우리의 시와 때는 급하고 뭔가 빨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시와 때는 다 정하시고 행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 나는 어떤 자인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여 평화의 말을 하여 살리는 말을 하여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말 살리는 말을 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라 두드리면서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며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환악하게 하지 말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으로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에 가면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무엇을 용납했냐. 그들은 19절을 보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20절이에요.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리고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교회로 삼으셨는데 그 주님을 믿는 그 사업도 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잘 알아야 하는 이야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사업도 주님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안에 만약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행음하게 한다면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음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들과 짝한다면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면 주의 종이 그 일을 한다거나 또한 내가 나 스스로가 이러한 심령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손들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너는 우리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줄 거야. 그랬는데 손 안 들고 강팍하게 나와서 완고하게 나와서 대적하려고 나왔을 때 완전히 다 진멸되어지게 되는 것. 우리 심령 속에서 이 우리의 완악한 가나안의 속성, 죄의 속성은 완전히 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 기부합을 해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완악하게 하니 뭐예요?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완악한 것이 내 안에 있어서 손들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했어요. 두아지라 교회는 자기 음행, 다른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무엇을?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주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것을 다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와 화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것에 대한 상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안에 있는 그 죄의 마음이 죄성이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대적하여서 내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음행의 바를 용납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역사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순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